예술 실용 전문학교에 다니는 웹툰 창작 계열 문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인 보정 단계를 할 차례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브러쉬를 원형으로 집중되게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곽은 먹으로 뭉개뜨리면서 인물은 집중되게 만들어주겠죠. 이제 인물들을 보정할 차례인데요. 저번 과정에서는 인물들의 그림자를 그려놨잖아요. 이번에는 그 그림자의 선택 영역만을 활용할 예정이에요. 우측에 있는 인물 레이어를 컨트롤 누른 상태로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로 명한 레이어를 눌러주면 그 외의 뒷부분 영역만이 선택될 거예요. 선택 영역 부분을 다듬어주고 발광 효과를 낼 색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인물 레이어 위에 너무 덕지덕지 채색이 발라져 있을 거예요. 그걸 다듬어 줄 거예요. 현재 인물의 색이 기본 색이라 배경이랑 너무 동떨어져 보이네요. 인물 레이어를 톤 보정과 채도 면도를 조정해 어둡게 해봅시다. 발광 효과 레이어는 옅은 노란색으로 55% 정도만 해준다면 괜찮은 분위기로 나올 겁니다. 배경 부분을 가우시안 블러로 흐려주고 인물 부분은 집중되지 않은 발이나 외곽 부분만 조금씩 흘려주고 회색을 옅게 넣어주면 이렇게 컷이 완성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컷들도 완성시켜줍시다. 나머지 컷들을 다 완성시켜 주었다면 이제 말풍선을 할 차례예요. 저는 무료 나눔 폰트인 플틴다드 폰트를 사용해서 말풍선을 작업해 주었습니다. 폰트가 되게 깔끔하고 보기가 편해서 제가 자주 애용하는 폰트입니다. 이렇게 2페이지의 만화를 완성하였습니다. 총 4편으로 제가 웹툰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웹툰 그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연출과 분위기인데 잘 담겼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웹툰 창작 계열 문지혜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